그러니까 베리어풀을 처음 만난 거는 2013년도 우연히 이렇게 공고를 보고 간 그 베리어풀이 영화위원회에서 하는 포럼이었는데 처음 베리어프리로 제작된 영화를 보면서 이건 뭐지?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질의응답할 때에 내가 인상적이었는지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에서 나한테 관심을 보였고 내가 배우라는 걸 알게 되면서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가 매년 진행하는 영화제 때 라이브 해설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항상 모니터를 했었어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화면에서 음성에서 모니터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마다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, 청각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보신 거지.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은 투마치 그러니까 정보 전달 이 부분은 정보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. 그리고 그 화면에서 작가조차도 리허설에 참여를 했을 때. 왜 비장애인들은 이것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설명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의 부담감 같은 게 있잖아. 다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. 근데 그 화면에서 작가가 아니에요. 그 장애인들도 감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. 예를 들면 남산은 반원으로 된 이제 무대인데 배우들이 왼쪽에서 등장하고 오른쪽에서 등장하면 앉아있는 자리에서 들리는 음색이 이제 자기 감각으로 들어오는 건 거야. 이런 맨 오른쪽이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건 거야. 검은색 철제 난간이 보인다. 검붉은 벽돌, 구멍이 세 개가 나 있다. 철제 난간 아래로 창문이 보인다. 시계가 째깍째깍 흐른다. 창문 너머로 사람이 지나다닌다. 어디선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.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닌다.